안녕하세요. 이거 요겁니다. 마스크. 요거 같은 경우는 잠깐 꺼보면 여기 보이시나요? 되게 작은 거긴 하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잠시 동안 요 부분들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. 제가 이 브러쉬질을 해서 선택한 부분들 있죠. 그런 데를 이렇게 지워둘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이거를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면요. 일반 레이어에서 얘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백업을 해두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지웁니다.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끄죠? 그럼 얘가 다시 살아있어요. 임시적으로 잠깐 지울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좀 이런 기능을 많이 씁니다. 물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반투명한 느낌을 줄 때도 있고요. 그게 이 부분이에요. 밑에 여기 늘어지는 이 천들 있죠? 이거를 지금 잠깐 꺼놨는데 얘를 유효하면은 이렇게 뒷 부분이 살짝 반투명하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이것도 살짝살짝 지운 거예요. 여기 이 마스크에서. 지우개로 먼저 냅다 지워버리면 이 투명한 부분은 또 묘사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천 부분 전체를 폴더로 묶어두고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 잠깐 껐다가 여기서 묘사 다 끝내고 이렇게 마스크 켜놓으면은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. 뭐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전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. 감사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